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알려드리려고 하는 키워드는 기술주 중심의 아시아. 대만과 한국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꽃놀이패다라는 말을 먼저 전제 깔면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현재 은행과 그리고 여러 이 진통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다우는 약세, 오히려 더 기술주의 나스닥의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아시아 증시에서 기술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시장은 꽃놀이패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틀리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최고 부각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글로벌 전진 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 중에 또다시 이제 이 전기차 섹터에서 강한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매매를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여러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증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시작과 동시에 자, 강보합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은 코스닥에 1,400억, 그리고 외국인은 420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섹터에서의 강한 수급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 나왔었던 관통용 캔들이 앞에에 지금 캔들 15개의 캔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롱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걸 열심히 절실히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며칠 전, 한 달 전이었죠. 그이 한 달 가까이 되기 전에 상한가 다음에 양선 다음에 21선 눌림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1선 눌림목은 대파락의 양봉의 22선 터치와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온 자리에서 5일선 위에서 올려놓고 지금 수급 양수급층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신 EDP 오늘 매매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자리에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조금 전에 이 게스트 분들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게임주가 오늘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주는 접근하긴 해야 됩니다. 언제 접근이냐? 장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뉴스에 팔고 오히려 더 악재 사라는 주식 경험처럼 자 게임주는 갭상승 음봉에 반대로 시작과 동시에 아무 인기가 없었던 어제의 음봉이었던 로봇주가 지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상승 음봉과 갭하락의 양봉의 차이를 9시 5분에서 10분의 차이를 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이 HLB 생명과학과 HLB의 정배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도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중의 매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오랫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바이오 섹터에서 한번 다수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의 매매는 HLB와 자, 올릭스에서도 징검다리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 장대 양봉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가 나왔으면 양봉 끌어집은 후에 어제 개파르기 양봉 오늘 전고점에 매물을 먹고 있는 포스코 엔텍을 지금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중 14%대에서 매도 물량을 잡아먹는 매수로 돌아서는 전고점에 매물을 다 잡아먹는 어제와 비슷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였죠. 코스모 신소재와 동일하게 장대 양봉으로 앞에 매물을 다 먹는다면 포스코 엔텍은 이제는 급등주 종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은 외국인의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만약에 종가 2시 넘어가가지고 앞에 장대 양, 캔들을 다 먹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롱 포지션으로 급등주 매매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대만과 한국 증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공략주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은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제조 업체로서 올해죠. 자, 중국의 자사 대표 브랜드 출시로 고성장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 특성상 꾸준한 소모품의 발생으로 인해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해 볼 수 있는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패턴을 알려드린다면,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전저점을 찌르고 나서 오히려 더 5개월 동안의 21선의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가, 자, 차익 매도가 좀 나왔었죠. 차익 매도가 나와서 21선 데드 클로스 후에 41선에서 지지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41선에서 여기에서 캔들이 한 개, 두 개 더 이상 지지 캔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응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올해 2023년도에 고성장 이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제이시스 메디컬을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 분할로 접근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목표가는 9,900원, 손절가는 8,400원, 장중 분할 접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제이시스 메디컬 분석을 해주셨고요. 장중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